원래 단상 위에 올라가서 강의할 때에는 단상 아래에서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올라옵니다. 그럼 띄워놓고 올라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하면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강사의 역량입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하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아무도 이 자세를 안 하게 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나는 한국사가 가장 싫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역사가 싫었어요. 역사가 싫어서 대학을 안 갔을 정도예요. 아니면 역사가 싫어서 공대를 갔어요. 다 손 들어보세요. 예. 무려 두 분이 이실직고 해주셨습니다. 예.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뭐 징기스칸이다, 칭기즈칸이다, 징키스칸이다 온갖 말이 많지만 제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징기스칸입니다. 한국 표기어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요 영어를 징기스칸이라고 읽지 않고 징기스칸이라고 읽습니다. 칭기즈칸 뭐 이런 거 다 이상한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발음하기도 이상해. 징기스칸 제일 좋아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여기 이렇게 되나? 옳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멋지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사진은요, 정말 제 인생에 몇 안 되는 잘 나온 사진입니다. 살 많이 뺐네요. 예? 체중 많이 뺐네요. 이때가요? 네. 지금 훨씬 나아요. 지금 훨씬 나아요? 네. 어유, 감사합니다. 예. 이때는, 이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서울 저기 광진구에 가시면, 워커힐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마누라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마누라가 하도 참 자기가 맛있는 거 좀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제가 부산이 고향입니다. 익숙한 사투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도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커힐에 가가지고 밥을 한 끼 사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한 3일은 잔소리를 안 해요. 3일은 잔소리를 안 하고 바가지를 안 긁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최고로 좋았을 때, 그때, 여기 지금 식탁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니까 뭐냐, 오늘 뭐 특별한 기념일이라면서, 특별한 기념일 아니어서 내가 그냥 괜히 그렇게 웨이터한테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이제 조금 있으면 일식 코스 요리가 시작됩니다 하니까 우리 와이프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여보, 벌써 그런 걸 시켜놨어? 이러고 이제, 기분 좋아서 딱 찍고 저는 굉장히 근엄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 앞에서 폼 잡는 거죠. 그지 않겠어요? 현재는 역사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영화 안중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어제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 공개를 안 했거든요. 영화사에서. 영화 안중근이 곧 크랭크인 됩니다. 제가 역사 자문을 거기서 맡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사의 인물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고 익숙한 이름 다섯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단군 빼고. 누군지 아세요? 1. 세종대왕. 2. 이순신. 3이 누구예요? 허준. 여기 바로 위에 산천군이잖아요. 허준. 그 다음 네 번째가 누굴까요? 안중근. 다섯 번째가 장영실. 이렇게 다섯 명. 그 이제 6, 2, 7이 아까비 5위 안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뭐 저기 그분 있잖아요. 저기 신사임당이라든가 율곡 2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까비. 그래도 10위 안에는 들어간다. 역사상 인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유성룡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퇴계도 못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 중에 안중근을 제가 제작하게, 건국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가 지금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조관하는 초빙교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국회에서 제가 정책보좌진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 얼마 전에 김우중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예, 세계경영연구회에 김우중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반드시 글로벌 비즈니스 Y, 영 비즈니스맨을 육성하는 데 힘써달라. 바로 그겁니다. GYBM이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제가 동남아시아로 청년들을
상업을 시켜가지고 연수를 시켜 보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동남아시아 사회, 동남아시아 기후, 동남아시아 역사를 강의하는 5년째 제가 전임 교수입니다. 예, 그래서 김우중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참 그 유언하신 걸 보고 제가 참 놀라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그냥 임해서는 될 일이 아니네. 예, 정말 잘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죠. 이쪽에 계시는 분 잘 보이세요? 콘서트를 가면요, 나훈아 같은 가수는 여기를 안 챙겨요. 여기만 보고 해요. 왜냐하면 무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만 나가면 다 하겠지.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서주지도 잘 안 해. 제가 저기 시장님하고 우리 송 시장님하고 딱 강의 시작 10분 전에 만나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데 있죠. 여러분, 나훈아 본명 아세요? 나훈아 본명이 성이 최씨고 이름이 홍기예요, 홍기. 최홍기예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나훈아 나올 때마다 아이고 저 홍기 나온다 하면서 이랬거든요. 초량에 살았다, 부산에. 그 초량에 거기 어디냐면은 거기 소림사 있는 절, 소림사라는 절이, 중국의 소림사 말고 소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얘기를 송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던 부산 국토관리청의 청장님이셨대, 96년도에. 놀랍지 않습니까? 저하고 이렇게, 저 바로 옆 동네 살았는데요. 그때는 서로 뭐 본체만 쟀겠죠, 그죠? 이렇게 적어도 세월이 24년이 흘러갖고 만납니다. 그게 행동거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때부터 우리 시장님은 청장님을 하셔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세계 제1의 정복군주다. 다섯 명을 꼽습니다. 세계사의 정복군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또 좀 유식한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 유튜브로 찍고 있으니까. 알렉산더. 진짜 그래요. 이 유튜브 방송을 미국에서도 보거든요. 뭐라는지 아시니까. 아니, 그런데 미국 교포들이 알렉산드로스 이라면 아, 본토 발음은 그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댓글 달고 이래요. 그 왜 내가 신경 써야 되는데 싶으면서도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어제 축구 이긴 우즈베키스탄이 원래 그 나라 이름이 티무르입니다. 티무르. 티무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황제 이름이 티무르예요. 아주 전에 이 오늘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그 사람이. 후손쯤 되는 거지. 한 8대손 정도 되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 족보를 따지자면 이 유목민들 족보를 뭐 얼마나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티무르가 원래는 자기의 역사적인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징기스칸이 내 8대조 할아버지다 하고 댕겨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사람. 나폴레옹. 그죠? 나폴레옹. 나폴레옹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나폴레옹은 다 알아. 알렉산더하고 나폴레옹은 다 알아. 징기스칸 다 알고. 그 다음이 이제 오토 술레이만이라고 이게 터키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토 술레이만. 빛나는 술레이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티무르하고 술레이만 빼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찾아보세요. 예, 그럼 제가 적은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 그 다음, 하여튼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건, 뭐, 타임즈건, 뉴스위크건, 뭐, 심심하면 걔들 기사거리 없으면 잘하는 거 있잖아. 인류사 2000년 내에 가장 위대한 인물 50명. 그러니까 기사거리 없으면 맨날 그런 거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왜냐하면 지면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사거리 없으면 다, 뭐든지 하여튼 인류사 제일 중요한 사람 1위야, 1위. 무조건. 그러면, 자기가 어느 동네에 살든 적어도 징기스칸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 징기스칸은 혈통은 추장의 혈통인데 혈통은 추장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핏줄은 좋아. 지기들 말로 따지자면.
그런데 어떻게 돼? 어렸을 때에 그 아버지 엄마가 전부 학살당하고 부족들도 학살당하고 치만 포로로 잡혀서 온갖 수모를 당한 끝에 자수성가해가지고 세계대국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세계제국의 왕은 아니지만 말단 공무원부터 이렇게 올라온 시장님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예. 그죠? 예. 아, 또 못 적으신가 봐. 또 퇴장하시네. 아유. 그냥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조건 뭐야?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어떻게 돼? 세계 역사에 이거 말 달리고 달리는 거 있잖아요. 기마병이라고 하는 걸 처음에, 여러분, 기마병이라는 거는 기껏 해봐야 성을 하나 세워놓으면 그 성 앞에 한 1km에서부터 출발 이래갖고 가는 거였어요. 그럼 말이 실제 달리는 거리는 500m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기마병이어서 이거는 여러분 아까 나중에 지도 보시겠지만 진정한 기마병이에요. 진정한 기마병. 이렇게 한번 보실까? 대륙 세력이다. 바다가 없는 대륙 세력이다. 아니다. 거기에 대항하는 해양 세력이다 하는 것은 이 사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대륙 세력이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 배를 띄우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대륙을 다 먹었기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네덜란드가 갈 데가 없어서 바다에 배를 띄운 게 해양 세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대륙 세력은 누가 대변하고 있습니까? 소련하고 중국이 대변하고 있고 그죠? 해양 세력은 누가 대변하고 있나요? 영국, 프랑스, 미국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정말이라니까? 왜 다들 안 믿기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요? 아니, 여기 육지도 있고 바다도 있는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아, 이렇게 딱 서가지고, 아이고, 이 바다에 뭐, 이런 사천 앞바다네, 이거보다는. 뭔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에 뭐가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안 됩니까? 누가 막 뭐라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사람은 OECD 시대를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지. OECD 시대 전 세계 30개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 우리나라가. 그럼 당연히 바다를 보면 아무 시민이나 요즘 민주주의가 시민이 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왕이 그 생각을 해야지. 자, 그다음. 이분의 정복 스케일은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뭐 이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조금 더 진한 이쪽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조금 더 진한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이 징기스칸 살아생전에 했다. 조금 덜 진한 주황색 빛도 아니고 이게 고동색도 아니고 이게 뭐 갈색도 아닌 요 부분이가 뭐예요? As its greatest extent in 1279. 1279년까지 가장 넓힌 영토 이 말이에요. 주치 칸이라든지 오고타이 칸이라든가 우구테이 칸이라든가 울루 칸이라든지 자기의 그 조카인 바투라든가 아니면 주치라든지 뭐 어떤 그런 쿠빌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일 넓힌 거 중국 다 먹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쿠빌라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먹어버렸죠. 맞죠? 제가 징기스칸 강의를 어디 가서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고려사를 얘들이 완전 절단을 한번 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대로 있으면 가장 뛰어난 국보가 될 수 있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경주의 석굴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국보거든요, 그게. 가장 한글하고 같이, 한글은 우리 민족주의가 강하다면 정말 전 세계적인 의미가 있다면 경주에 있는 석굴암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잘 없습니다. 그 예술성과 그 철학과 세계사적 의의는 정말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세계 최고의 문화재예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문화재가 고려시대에 있었다니까. 경주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황룡사 9층 목탑 하는 게 있었어요. 한 층의 높이가 자그마치 12.7m. 총 9층까지 가고 위에 이렇게 왜 피뢰침 역할하는 그
이제 탑이 이게 조그마한 바늘 같은 그게 말이 좋아 바늘이지 엄청나게 큰 건축물이야. 다 합치면 자그마치 수정 큰데 최소 97m, 최대 132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불교 유적이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쿠빌라이가 와가지고 때려 부셨단 말이야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거를 제가 그거를 사실 자랑스럽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결국 그렇게 한 게 우리나라를 절단냈다 아니가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감안하시고 이 수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한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게 대단하다 뭔가 우와 이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쪽 뇌로 하신다면 나머지 한쪽 뇌는 뭐예요? 이 정복 전쟁에서 가장 많이 희생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장 많이 희생된 민족. 몽고 민족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쿠빌라이 칸의 뒤를 이었던 칸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군사적 업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겠네. 나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는다. 왜? 희생도 너무 클 뿐더러 이 희생을 감당하고 전쟁을 벌리기에는 난 너무 제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미친놈들 짓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몽고 민족이 그렇게 상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그 쿠빌라이가 죽고 난 다음에 고작 해봐야 60년도 가지 못하고 여기 남쪽 저 하이난섬, 지금 중국의 제일 남쪽에 갈색으로 칠해진 마치 닭이 계란 낳은 것 같은 섬이 하나 있잖아요. 계란처럼 생긴. 그 하이난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꽝저우에 해가지고 이 꽝저우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온 반란 세력인 쯔이엔짱,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주원장에게 명나라 세력에게 대륙의 패권을 내주고 북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뒤로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나요? 못하나요? 어르신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이고, 예, 아유, 예. 맨 뒤에서 이렇게.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예. 저 강사가 다 좋은데 막 목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뭐 이런 거는 잘 없으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남자 직원께서는 정말 열심히 저의 동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계십니다. 뭐, 한 2주쯤 뒤에, 예, 경상남도 사천 백이성 역사 강사의 징기스칸 강의라고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갈 겁니다. 우리 사천 시민들도 좀 많이 많이 조회해 주시고, 광고는 스킵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하면 왜 광고는 건너뛰지 마시고 어유 웃으시는 분들 뭔가 스킵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는가 봐 그게 뭐 늘 스킵하시나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정말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토 중에 저기 자 원래 징기스칸이 차지했던 붉은색 영토 붉은색 영토 우리 고려 안 들어가죠? 붉은색 영토 중에 쌀농사 이거 저 부산 사투리에서 이거 쌍시옷 발음 잘해야 돼. 쌀농사 이러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 세계적인 전쟁을 쌓아가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싸워가며 이렇게 정확하게 말. 서울 사람들 그 지적해요. 네가 부산인 거 티내냐? 진짜 쌀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지 대충 상상해도 벼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겠어요 여기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인 거야. 이게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미국에 있지 않아요? 세계 동물 중에 세력권이 가장 넓은 동물은? 이라는 퀴즈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왜 그 미국에 보면은 그 뭐 흰머리 독수리인가 뭐 있잖아. 걔 흰머리 독수리인가요? 걔가요 그랜드 캐년 전체가 두 마리의 영역권이에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멋있잖아요.
아니에요. 뭘까요? 먹이가 없는 거야, 먹이가. 먹이가 없으니까 흰머리 독수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니, 당연히 적죠.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먹이만 많을 것 같으면 세력권은 좁아도 돼요. 여러분들, 자기 혼자 벼농사 지어서 내먹고 살 것 같으면, 우리 저 가옥 앞에 있는 요만한 논만 있어도 되잖아요. 맞죠? 내가 먹고 사는데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엄청 실이 넓으면 그게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원나라가 60년 만에 망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 자꾸 왜 몽골이나 이런 유목 민족들은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뭘로 충당합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오. 빼뜨러 와야 돼, 빼뜨러 와야 돼.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뭐, 마트에서 팔아. 내가 월급 받고, 여기 공무원들한테 먹을 것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월급 받아가지고 마트에서 사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니면 식당 가서 사 먹거나. 식당 가서 그 쌀은 자기가 재배한 집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뭐야? 배달 받겠지. 그죠? 요즘 세상에. 업소용 배달은 좀 더 싸다면서요. 배달 받겠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분은 더 이상 세력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밥천국 사장님들은. 없죠. 아침마다 배달 오고 일정한 페이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랜차이즈의 대가를. 그게 아니고 자기가 다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세력권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 거야. 징기스칸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뛰어난 병장기 기술. 아, 물론 그것도 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공했을까? 그래가지고 막 경영학 강의에서 이거를 그냥 무슨 위대한 인간의 승리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저기 경주 토암산에 황룡사 9층탑 무너진 건 자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우리나라가 피해본 거는. 안 그렇습니까? 이 무식한 몽골 놈들이 와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다 때리 부사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한번 낭독해드리죠. 인터넷에 보면 이 글이 많이 떠 있습니다. 많이 떠 있습니다. 예.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추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장의 아들이라고. 족장의 아들이면 뭐합니까? 9살 때 이렇게 돼버렸는데.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인류 역사상 쥐하고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은 월트 디즈니이지만 실제로 쥐하고 친하게 지내서 그랬거든. 신데렐라도 쥐가 다 좋아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들쥐고기를 먼저 잡아먹은 사람은 징기스칸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먹을 걸 안 주니까요. 이게 왜 이랬느냐면 메르키트라고 하는 종족이 이 징기스칸의 종족 태무친이라는 애의 종족을 칠 때 그 종족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모두를 몰살하되 메르키트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그 종족의 직계 후계자를 잡아가지고 개를 학대하고 굶겨 죽여야만 정복자인 메르키트가 번성할 것이니라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죽이고 태무친만은 온갖 학대 속에 막 이렇게 자라게 한 거야.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아무거나 잡아 먹으면 되지. 그래서 거의 영화 옛날에 그 스티브 맥퀸 나오는 그 영화 뭐예요? 빠삐용 있죠. 빠삐용. 거의 그거 같은 여기 어르신들 중에 빠삐용 보신 분들 많죠. 빠삐용 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안 주잖아요. 그래서 뭐 잡아 먹잖아요. 참 내가 여기 시청만 아니면 그대로 그 단어를 얘기하겠는데 그. 여러분들 속 뒤집어지실까봐. 뭐 이게 2시부터의 강의여서 점심을 드셨으나 식곤증과 제가 한번 정면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 여기 의자 좋네. 이거 등도 따스럽고 이제 코트도 입었겠다. 잠바도 입었겠다. 배는 부르겠다. 원래 등 따스럽고 배 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싹 졸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나이 많으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태어나가지고 제가 깨세요 이렇게 하지도 못해. 저분 깨우세요 이러지도 못해.
저는 좀 그런 강사거든요. 근데 어르신한테 그랬다 어르신 나가버리시면 어떡해. 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발도 구르고 이럴 테니까 그러면 알아서 깨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명.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서 몽골 다 합쳐보니까 200만도 안 되더라. 그때 당시 우리 고려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선 중기 때 인진왜란이 일어날 때에 호조의 그 납세자 명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 650만 명 정도. 조선 중기가. 그 다음에 일제가 처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떨 때에 한 1892년경의 인구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전이니까요. 인구 통계를 봐요. 공조에 특산품 납부를 하는 거에 특산품 납부에 한 마을에 뭐 이 사슴 가죽을 납부했다 그러면 왜 백성 700인이 공동 납부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산을 해볼 것 같으면 조선의 영역 하에 독도도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예, 조선의 영역 하에 인구는 한 9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이 넘어간 것이 1903년경부터 넘어갔다. 그래서 1001만 명인데도 항상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2000만 조선 동포여라고 말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 중에 역사 조금 하신다는 분들이 실제로 2000만 명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1001만 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999만 명이 모자랐다라고 하는 거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오류죠. 그죠? 예.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써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놀랍게도 문맹이야. 문맹. 아시겠습니까? 문맹이라고. 아니 어렸을 때 뭐 교육을 받았어야지 들쥐 잡아먹고 자란 애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 유목민족이 그 글자 써갖고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남의 말이 아니라 지가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사람 말이겠지. 그렇게 해야지.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다 칼이라는 게 여러분 춘향이가 왜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춘향이가 쓰고 막 쑥대머리 이런 거 보면 쑥대머리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장면. 재밌으시죠? 여사님. 예, 그죠? 딱 보면 막 우리 장모님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어. 제가 처음 올라올 때부터, 설마 우리 장모가 내강이 들으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지? 서울 사는 사람이 내강이 생각을 한 거는, 정말 비슷하게 생기셨습니다. 예. 따님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 따님이 우리 마누라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겁이 확 나는데. 예. 아니, 그게 그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나는 2006년부터 결혼하는 2008년 사이에는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반갑고 이제 막 마음이 좋았겠으나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누라 닮은 사람만 지나가면 막 무서워지는 거야. 뭐 이렇게 막 모골이 송년해진다 그래야 되나? 예, 그래서 뭐 확 만나면 자꾸 집 사자, 차 사자 막 해서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거 맨날 갖고 오고 그런 예. 뭐 다들 이해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예, 선배님들이시니까. 예. 그래서 나는 그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습니다. 뺨에 여기 화살을 여기 오른쪽 뺨에 화살을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여기까지 관통했습니다. 그 외에 뭐 이런 데 맞고 뭐 여기 칼 맞고 이런 거는요. 그 백을 해도 못 헤아려요. 근데 가장 자기가 이런 거는 아유 뭐 저기 괜찮아. 아유 약 발랐어. 약 발라. 아유 파스 발랐어. 뭐 이라고 말았을 텐데. 아유 뭐 약 발라서 아유 괜찮아. 괜찮아. 뭐 이 정도 갖고 했을 텐데 뭐 여기 찔린 거는 못 잊어버리겠는 거야, 자기가. 이거 어떻게 잊겠어, 이거를. 제일 못 잊는 이유가 뭐게요? 밥을 못 먹잖아요, 밥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 그게 얼마나 뼈저린 경험이겠어요. 그 힘쓰는 무사가. 자기가 타는 말은 좋아했겠죠. 주인이 가벼워지니까.
말은 참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야가 다이어트를 하나. 괜찮네. 뭐 말이 칼이 찔리든가 말든가 뭐 알 게 뭐예요. 그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끌이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요 구절 있죠. 요 제일 마지막 구절은 사실 징기스칸이 직접 했던 구절이 아니고 일본의 유명한 드라마 극작가인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 덕천가강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첨가한 글입니다. 적은 내 안에 있었다 이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 데키와 혼노진이 아리라고 하는 일본말. 일본 불매운동하면서 네가 일본말을 해. 그럼 일본 속담 일본말로 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일본이란 나라가 없는 거야? 일본 불매운동에 저는 아주 선구주자입니다. 내 앞에서 유니클로 사는 놈은 가만 안 둡니다. 그야말로. 진짜입니다. 제가 진짜 그 이제 방송도 여러 번 찍었습니다. 그래 이제 왜냐하면 그 유니클로가 80년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해? 2019년에 80년도 전이라는 것은 1939년이죠. 1939년 도조 히데키가 일본 대본령부로 발령했던 전시 총동원령, 식민지의 인적 자원 및 모든 물적 자원과 토지 자원은 전쟁을 위하여, 일본 제국의 전쟁을 위하여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조선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 1939년입니다. 썩어빠질 유니클로 기름만. 그것도 무슨 광고라고 찍어놨나? 그죠? 전 세계는 전부 다 옛날을 하는데 전 세계 번역어는 전부 다 그 옛날의 일을 어떻게 기억해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한국만 80년도 전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적어놨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영어도 해석을 못할까 봐 참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을 아주 높게 보시네. 그죠? 예. 그래도 또 좋다고 유니클로 사 입는다, 또. 좋다고. 내가, 갑자기 일본이 나오니까 이 정도 말을 해주고 가야 유튜버들이 악플을 안답니다. 테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이라는 뜻입니다, 적. 혼노지, 적은 혼노사에 있었다. 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소설에 보면 아주 그 시바료따로의 극적인 장면이죠.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타 노부나가라는 애가 일본의 나머지 영토를 전부 다 휩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직 이제 에도 이 일본의 그 아니 교도지 교도 일본의 궁성이 있는 천황이 있는 교도로만 진격해서 교도만 이제 딱 잡아먹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교도로 입성하기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드러눕습니다. 절에 드러눕는 거죠. 본야사라는 절에, 혼노지라는 절에 드러누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오따의 적은 아무데도 없다. 이제 천하통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당시에 그 혼노지라는 절이 작기 때문에 작은 절로만 가니까 적은 사람들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위대만 간 거야, 친위대만. 오다 노부나가를 근접 경호하는 친위대만 갔다. 오다 노부나가의 20만 대군은 혼노지에서 1km 밖에 있는 평원지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원지대 대기하고 있는데 그 부관이 누구냐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부관으로서 명령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격한다고 하고 있었고 이제 막 북치고 장구치고 거기서 막 이러고 일본의 절은 우리하고 틀려요.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일본 절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셔서 이제 건배 적은 없다 이러고 있는데 모두가 이제 술에 취해서 이렇게 탁 자빠지고 오다도 이렇게 자빠진 그 순간 근위대장 오타의 호위대장이었던 경호실장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라는 애가 벌떡 일어나서 칼을 뽑아듭니다. 칼을 뽑아들고 같이 뜻을 했던 20명의 친위대와 함께 오다 노부나가를 죽입니다. 아까 오다 노부나가의 건배사가 뭐라고요? 적이 없다고요. 이제 이 오다의 적은 어디에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적은 혼노지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속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테키와 혼노진이 아리. 예. 이 시바료따로가 이거를 덧붙인 거라고.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몽골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인생만 얘기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구절을 가져왔냐? 여러분들 좀 주무시지 말라고. 2시부터 강의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재밌으시죠? 야, 또 일본 역사가 또 그런 역사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사천 앞바다의 잔상을 모두 지워버리십시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몽골 사람들의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발로 서서 경치를 짓밖에 이 이글루가 아니고 뭐고 그거 몽고 텐트를 뭐라 그래요? 지파오라 하나? 지파오는 중국 사람 이름 옷이고 이 게르를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이 광경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보고 우와 대단하다 라고 말하겠지만 얘네들은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그래 좋아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거였는데. 강원도 영월 동강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셔갖고 지금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에게 20살이 돼서 대학을 이제 서울로 와서 동강을 떠나오신 분에게 서울 사람들이 하도 어디 피서를 여름에 많이 간다 해서 그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동강을 간대. 그래서 이제 그분 입에서 딱 나온 말이 뭘까요? 그 뭐 볼 거 있다고 그거 다 멀리 갑니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볼 게 있어요, 그게. 그 말은 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있죠.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오잖아요. 그럼 서울 구경 좀 하러 왔어요. 이러면 서울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서울에 뭐 볼 거 있다고 서울에 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란 고향은 다 별 게 아닌 거야. 우리가 뉴욕 가도 뉴욕 사람도 또 그럴걸? 여 뭐 볼 거 있다고 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죠? 사천에 관광하러 오면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자신 있으세요? 사천에 뭐 볼 거 있다고 와요? 이렇게 말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그죠? 네, 사천은 이제 관광지로 커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예, 몽골이 이런 거예요. 어딜 가나 이런 거예요. 어딜 가나.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지평선인 거야. 지평선. 수평선이 아니라 지평선.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한 군데 저기 전라북도 김제군에 가야만 그게 보인다는 지평선이 우리나라의 열몇 배 넓이를 말을 달려가도 주위 풍경이 똑같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연 환경에서 크니 이런 자연 환경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여기 학생들 자, 한번 생각해봐. 아까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어린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이하. 난 고등학교 이하다. 열심히 처음에 호응하던 저 남학생 DB 잡니다. 예, 어쩌까. 자, 손 들으라고 내가 한 건데. 한 대여섯 분 보이는데요. 이 몽골 학생도 아니고 몽골 주니어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부를 안 해요, 얘들은. 안 한다고. 그럼 맨날 나와가지고 보는 풍경이 이렇고 공부도 안 하면 얘들 시력이 어떨까요? 동물 중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게 혹시 누군지 아세요? 타조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독수리를 생각하죠. 뭐 독수리 매도 좋아요. 근데 그보다 조금 한 수위가 있어요. 남극에 사는 물개 있죠. 남극에 사는 물개가요. 잠수를 해가지고 시력이 6.0이에요. 잠수를 해서 6.0이라고.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시냐고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교정시력 1.2예요. 우리가 저기 뭐야 2.0 이상이 잘 있나요? 우리 와이프 같은 사람이 잘 있어요? 2.0? 우리 집안의 3대 갑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와이프 시력. 응. 몽골은 시력 2.0은 막 보통이야, 보통. 원시가 거의 3.0, 4.0으로 갑니다, 얘네들이. 원시가 멀리 보는 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활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제작할 수 있어요, 얘들이. 아, 그러니까 제작이 아니라 누구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까, 얘가. 독수리하고 매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애들이야. 먼 데까지 보니까, 아, 눈에 보여야 뭐 길을 들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눈에 안 보이면 강아지 배변 훈련 이런 거 어떻게 시켜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반에 놓고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이 넓은 곳에 몽골리안 가젤이라고 하는 그 사슴과 몽골리안 S라고 불리는 궁둥이, ASS라고 불리는 S라고 불리는 당나귀와 몽골 야생말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씩 백두산에서 길 잃은 호랑이들이 몽골 호랑이가 돼. 숨을 데도 없는데. 시베리아 호랑이는 산 속에 숨잖아요. 그죠? 그게 웃깁니까? 아, 저분은 유머 코드가 그런 건가 보네. 경상도 사투리로 진하게 하면 웃기시는가 봐. 그죠? 여기 좋네요. 이렇게 쉽게 쉽게 웃으셔서. 보통 시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주최하시면 잘 안 웃으십니다. 항상 이렇게 앞에 분 이러고 계십니다. 이러고 딱 계십니다. 다리를 하나 이렇게 딱 꼬십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어르신들 또 보면 잘 웃지도 않아요. 박수 치세요 이러면 어떠냐. 표정은 그대로 있고. 내가 있어요. 웃기세요 그러면. 네. 뭐가 웃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 하나는 일부러 서 있겠죠. 이게 얼마나 광활한지 보여주려고. 그렇죠? 예. 이야, 크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 예.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몽골리안 가젤은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몽골리안 S라는 당나귀는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들도 사람 만나면 잡아먹히는 거 아는데 숨어댕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항상 한 명이 말 타고 돌아다닙니다. 요놈들이 어디로 가는 거? 어디로 간다는 게 뭐냐면 한 무리만 발견되면 돼. 왜 한 무리당 200만 마리예요, 걔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무리만 딱 발견하면 그 무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유목민들. 아시겠습니까? 무리 따라 움직이면서 심심하면 이렇게 이래 뭐야 밧줄 이렇게 돌려가지고. 휙 던져. 그러면 몽골리안 가젤의 이 뿔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개 땡겨가지고 사슴고기 해먹고. 그 다음에 땅 밑으로는 그 두더지 같은 게 있어요. 다람쥐가 좀 큰, 매멋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멋. 그 매멋을 어떻게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싹 던지면 해가지고 매멋 거기를, 고기를 먹습니다. 그게 요새 그 날것으로 누가 몽골 사람이 먹어가지고 흑사병에 걸려갖고. 몽골에서 북경까지 킬로미터 수가 170km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북경에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많이 살고 공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골의 170km에 중국이 이렇게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못 오게 하려고. 아, 정신 나간 거지. 매멋을 왜 날걸로 먹어? 뭐 육회 즐길 일 있어? 그러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비잔티움 있고, 주치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차가타이 울루스, 우구데이, 뭐, 케라코룸. 다 보세요. 우구데이, 차가타이, 훌라구는 다 누구야? 아들 이름이에요. 징기스칸의 아들 이름. 그러니까, 장자는 가장 먼 곳의 땅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치라고 되어 있지요. 어렸을 때 약혼을 했습니다. 보르테라는 사람과 약혼을 했으나 보르테가 메르키트가 결혼식 날 밤에 쳐들어와서 징기스칸 태무친의 아내인 보르테를 약탈해가지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복수합니다. 징기스 태무친이. 그래서 왔으니, 근데 왔는데 이게 태무친의 아이인지 메르키트 쪽 족장의 아이인지 모르는 애가 8개월 만에 태어났는데 태무친은 자꾸 얘를 조산했다 그러고 사람들은 의심의 눈으로 봅니다. 메르키트의 아이가 분명하다. 그죠? 그래서 뭐냐? 우리에게 온 태무친이 이걸 용서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이 약했기 때문에 내 약혼녀 사랑스러운 보르테가 고생을 했으니 이 아이는 무조건 나의 아이이며 하나님으로 받은 귀한 손님이다. 몽골 당시 태무진족 언어로 손님을 뭐라고 하느냐?
주치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주치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아이가 되겠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특히 고려사를 지은 조선시대 초기에 이방원의 가신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유교적인 섭리로 적으니까 뭐라고 해? 주치가 혈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제일 원나라의 대도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몽고의 관습에는 장자는 항상 이 중심지로부터 제일 먼 곳에 가장 넓은 땅을 배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몽고의 어떤 역사라든가 몽고의 사회 관습이 요즘에야 우리나라의 역사학자들이나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강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아시겠죠? 저도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아, 주치는 혈통의 문제 때문에 천대를 받아가지고 이 먼 곳에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거죠. 제가 그때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하면 여기에서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네이버를 찾든 구글을 찾든 유튜브에 다른 강사의 강의를 찾든 다 고딱으로 적어놓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맞았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제가 틀린 줄 아실 거예요. 제대로 안 들으시면 아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악플 또 유튜브에 엄청 달린다. 역신이는 역사의 기본을 모르는 놈이구나. 그죠? 혈통의 문제 때문에 천대받아 그래 된 거를 대우받아서 그렇게 멀리 가게 하다니. 예. 네이버를 참고하신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바그다드도 무찔렀고, 호르무즈. 이 땅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파병 요구를 트럼프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호르무즈까지 다 점령한 거예요. 여기 터키까지. 여기 키예프, 키예프가 지금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저기 우크라이나의 수도지. 맞죠? 여기 남쪽으로 대월이 어디예요? 박항서 감독이 있는 나라. 베트남이죠. 대월. 그리고 또 어디냐면 여기에 점령은 안 했습니다만 이쪽 이라와디 강호를 통해가지고 미얀마에 있는 바간 왕조라는 거를 때려 부셔버립니다. 바간 왕조의 원래 바간이라는 곳에 가면은 쿠빌라이 칸이 침공하기 전까지만 해도 불교 유적이 6만 개도 넘게 있었는데 지금 가면은 4천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불교 사원들이 있고 거기 열기구가 이렇게 탁 떠 있는 게 세계적인 포토제닉이거든.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왜 나가세요? 제가 싫으신가요? 분홍색 자켓 입고 얼마나 보기 좋았는데 패션 리더셨는데 왜 나가시나요? 봐라 문도 잘 안 열리잖아. 아유 참 급한 공무가 있으신 모양이죠. 이렇게 또 한번 웃기려고. 자 이제 나옵니다. 말과 속도전. 저 강사는 전쟁을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군대도 갔다 왔어요. 26개월 병장 제대했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간리, 예? 육군 동해 충룡부대. 제가 통신병 총번, 아 그거는 기밀이고요. 기억 못하는 건 기밀이래 맨날. 기억해요 사실은. 어제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군인이 메일이 왔어요. 그거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출처는 여기 다음 블로그에 저 출처 밝혔어요. 또 괜히 출처 안 밝혔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과 속도전이 되겠습니다. 말과 속도전에 여기 몽골 사람들이 하는 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생각하면 고려나 조선쯤 되는 유럽의 병사들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있죠. 그런데 국방대학원이나 육군사관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몽골 초기의 얘기고 이미 징기스칸 중반만 가도 이렇게 다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서 뭐 진격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등의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넓은 영토를 지금 소련을 소련은 지금 어차피 저거 땅이지.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문명을 보고 한 30년 줄 테니까 네가 아까 징기스칸 영토만큼 한번 정벌해봐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속도전인 거야, 속도전. 여기에 민족이 없는 게 아니거든. 없는 게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정벌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 회복이 안 돼갖고 아직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금방 뭐야 돼 폐허가 돼버리는 거죠. 금방 한번 폐허가 되면 다시 복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복장을 가지고 요 상황에서 요렇게 옮겨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병과 중기병, 가벼울 경자, 중기병은 뭐야? 가운데 중이 아니고 뭐야? 무거울 중자 이 말. 경중을 따져라 이 말이죠. 얘들이 얼마나 빠르게 갔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07년부터 1227년까지 20년 만에 이렇게 갔어요. 여기 코리아도 갔을 뿐더러 고려가 코리아잖아요. 갔을 뿐더러 여기 뭐야? 키예프 뭐? 노브고로드, 이쪽에 뭐 바그다드, 뭐 아까 보니까 세력권 안에 그것도 있잖아요. 호르무즈도 있잖아요. 20년 만에 이렇게 간 거라고 애들이. 그때 당시에 기량으로 얼마나 빠른 기량인가. 말을 타고 말을 여러분 저기 밤하고 새벽에는 말을 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죠. 밤하고 새벽에는 말을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물어보겠죠. 있으면 뭐하려고 물어보노? 낮에 달릴 수 있습니까? 라는 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없으니까 왜 못 달리죠? 중요한 게. 말은 폭발적인 가속력이 나오는, 소위 얘기해가지고 뭐냐면 처음에 출발해가지고 부릉 밟으면 빨리 쫙 나가죠? 자동차가. 그렇기 때문에 운송용으로 쓰인 거예요. 그게 소 타고 가가지고 어느 세월에 가겠냐고. 소 타고 가가지고. 소가 물론 뒤에 불을 붙이면 말보다 빠를 수 있어요. 소꼬리에 불을 붙이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도 죽어. 거기에 탄 사람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 라이트 턴, 레프트 턴이 안 된다니까. 후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나 뭐 양은 탈 수가 없죠. 염소도 그렇고요. 돼지는 이건 더 답이 안 나옵니다. 개는 뭐 뛰어난 동물이긴 하지만 함께 달릴 수는 있으나 타고 달리지는 못한다. 아무리 큰 개라도. 말은 다르다. 말은 저렇게 철갑을 씌워도 되고 이 무게 자체가 거의 400kg에서 크게 나가는 건 700kg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갑도 세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다. 아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나가고 계십니다. 아유, 웃자고. 참, 우리, 이게 문도 잘 안 열려가고 저래 고생을 하시면 반대쪽 문인데. 예, 아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각종 마구들을 개발해내는데 철의 생산지도 담아. 자, 여러분 옆에 이거 보세요. 여기는 철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죠? 여기는요? 많죠? 그러니까 철의 생산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징기스칸이 거대한 그거를 하려면 철이 발견됐는데 창하고 칼만 만들고 말겠어요? 거기에서 했던 중국 기병대를 흉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말들이 튼튼해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100km씩은 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00km 가봤자 석 달을 달려도 안 돼. 밤하고 새벽에는 진군 자체가 안 돼. 사람이 피곤하고 자야 돼서가 아니고요. 폭발적인 가속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말은 온몸에 어떻게 돼? 혈관이 팽창하고 줄어들고 팽창하고 줄어드는 게 사람의 10배 이상으로 빨라요, 이게. 그래서 밤이 되면은 아까 몽골 대초원의 습기가 새벽까지 가득 차기 때문에 얘들을 빠른 가속력으로 달리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에 혈관이 팽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새벽이 되면 그걸 이틀만 반복하면 말이 다리 혈관이 터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말이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죠? 우리가 피부를 다스리는 아주 좋은 기계 같은 걸 샀다. 그런데 그 기계가 어떻게 돼?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떨어뜨리기만 해도 바로 고장납니다. 그죠? 그거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와 가장 강한 그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 무게를 견디는 인내심을 갖고 있고 어때 가장 강력하게 사람이 한번 길을 들이면 상대방을 적으로 인식하고 별다른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말 발굽으로 상대방 군대를 짓밟아 버리는 유일한 동물이란 말이죠. 코끼리는 의외로 겁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태국의 국제학교 선생을 3년 했기 때문에 그 코끼리는 막 거의 길거리에서도 보고 이랬습니다. 물론 관광용이었지만 코끼리는요 사람 밟아보라 하면 겁이 나서 못 밟는 동물이에요. 근데 말은 틀려요. 코끼리는 고도로 훈련해야 적군을 코로 감아갖고 집어 던져버려요. 아주 고도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참 우리에게 특히 몽골에게 이 말과 속도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징기스칸을 아예 한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몽골이 남긴 음식, 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익숙한 음식들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요 왼쪽에 있는 국그릇에 담긴 게 뭔가요? 국그릇에 담긴 거 말고기? 아니에요. 염소와 소고기를 가루를 내서 물에다 풀어놓고 끓인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드시는 거 아닌가요? 저 살쪘을 때 이거 엄청 잘 먹었어요. 뭘까요? 응? 이걸 몽골의 징기스칸이 시절에 했던 말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이거를 뭐냐면 슐루라고 합니다. 슐루. 그게 몽골의 기분 나쁘지만 점령당했던 고려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금? 슐루가 뭘로 변했어요? 설렁탕. 여기 설렁탕 안 드셔보신 분 나가세요. 제 강의를 들으실 자격이 없습니다. 글쎄 설렁탕이 뭘까? 이러신 분들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설렁탕을 100그릇 이하로 드신 분도 나가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슐루, 아, 이거 이 설렁탕의 유래를 가지고 말이죠. 무슨 저기, 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이라는 곳에 가면은 전이라는 게 스탠다드라 그래가지고 임금이 와서 농사를 여기서 시범적으로 지었대. 그래서 전농이라 해서 그 농사 짓는 행사를 끝마치고 나면은 백성들이 소고기를 잘 못 먹으니 소고기를 썰어서 국을 끓여서 먹으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게끔 해주어라고 임금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라서 전농탕이 변해서 설렁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설렁탕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냥 슐루가 변해서 설렁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이거 또 음식 역사 하시는 분들 악플은 엄청 다시겠네. 백이성 역사. 역사를 그렇게 강의하면 안 돼요. 백이성 강사, 어? 어떤 분이 내 강사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보다 못해서 댓글을 남긴대. 역사를 그렇게 강의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라고 말았어. 왼쪽. 이거는 뭡니까? 중국 원나라에 의해서 쓰촨지대에 중국의 매운 고추가 들어간 양념인 두반장 양념과 합쳐진 것 뭐야? 훠궈 요리. 우리나라에 이게 와서 일본식으로 가갖고 뭐라고 했어요? 스키야키 전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일본에서 고기를 살짝살짝 데쳐 먹는다라는 그 살짝살짝의 오사카 사투리 샤브샤브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요거는 홍탕이고 두반장 요거는 백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거 진짜를 맛보시려면 태국 방콕으로 가셔도 되고 뭐냐 하면은 저 서울 저기
영등포구에 가면 대림동, 대림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중동포들이 많아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헛궐을 아주 전문점을 쫙 이렇게 열 몇 개 하면 다 자기 집이 원조라고 주장해서 좀 문제긴 한데 어느 집이 원조인가? 그 다음 증류기를 바그다드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야, 이 술 맛있겠다 해서 세계적으로 이 뭐야 그 원액을 불로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 더 높은 온도에서 증류한 걸 뭐라 그래? 러시아의 보드카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낮은 온도에서 증류한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소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소주가 뭔지 몰라요. 그분도 나가세요. 먹어본 적 없어요. 나가세요. 그냥 나 맥주만 먹어요. 나가세요. 아시겠죠? 정말로 우리 사회에 이 소주라고 하는 여보세요. 여기 안동소주 돼 있잖아요. 우리의 소주라고 하는 게 저게 사실은 몽골의 전 세계적인 정복의 산물입니다. 그걸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아,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팩트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 어휴, 이 보드카가 아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뭐야, 몽골 제국을 누구보다도 미워해도, 왜냐면 제가 다 정복당했으니까. 미워했던 러시아지만은 오히려 술은 어떻게 돼요? 더 독한 술, 몽골로부터 받은 술을 먹었다라는 이야기죠. 안동 소주. 나는 설렁탕보다 샤브샤브가 더 좋다.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세 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렁탕을 좋아하세요? 네 분? 진짜 네 명밖에 없나? 혹시 사천에 샤브샤브 집이 잘 없습니까? 아, 그래서 사천에는 잘 없습니까? 아, 설렁탕 집이 잘 없어요?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설렁탕을 1년에 한 번 드시는 분들처럼 쳐다보고 계시지? 왜들 그래요? 설렁탕 1년에 한 번 드시는 분들처럼? 저것만 해도 뭐 열흘에 한 번은 꼭 먹는데요, 설렁탕. 우리에게 설렁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머리 국밥, 양지탕, 그죠? 뭐 이렇게 많이 변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돼지국밥, 뭐 이런 식으로. 두반장, 이건 정말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방콕에 가서 3년 동안 거의 3일에 한 번씩 저기 헛궐을 먹었다 할 정도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어르신이 저하고 전화를 하면서 방콕에 갔더니 그쪽에 밥은 먹을만하나? 그 음식이 낯설진 않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 아이고 막 살은 빼기는 글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고. 밥이 맛이 없어야 살이 빠지지. 그냥 그러더니 그죠? 예, 그땐 제가 뭐 거의 한 외국의 미국 선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그런가 105kg였어도 별로 살쪘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국인들하고 같이 콜라 먹고 미국인들하고 같이 뭐 피자 먹고 피자 안 그래도 느끼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막 가루 파우더 치즈 막 더 쳐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피자 크기도 막 거의 운동장만 한 게 와요. 우리나라 피자는 걔네들은 1인용이야, 1인용. 아시겠습니까? 운동장만 한 게 와요.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몸이 작아서 미국에서도 내가 시카고가 고향인데, 미국 선생이 그래. 나는 마트에서 항상 옷을 사 입는데, 큰 사람은, 그 오리지널로 큰 사람은, 마트에 옷이 없대요. 그래서 니는 몇 킬로인데, 그러니까 140킬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얻어요. 미국에서는 막 그 정도가 보통 체격입니다, 여러분. 보통 체격. 저는 어떻게 되겠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키도 작고, 사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한국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뚱뚱하다는 자각을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아이고, 헛궈 요리 많네요. 이런 야채 요리들은, 헛궈의 일반적인 순서가 이렇습니다. 고기부터 넣습니까? 아니면 야채부터 넣습니까? 우리나라는 야채부터 넣죠. 몽골 스키야키나 샤브샤브 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징기스칸 때로 돌아가 보입시다. 야채를 어떻게 넣어요? 그 뻑뻑한 소팔메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뻑뻑한 그 선인장 같은 거를, 안 그렇습니까? 말이나 낙타의 이빨이 왜 풀을 이렇게 꽉꽉 씹어 먹기에 발달해 있습니까?
왜 염소가 뿌리를 캐서 먹습니까? 염소는 위장이 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약한 거예요. 부드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캐먹어요. 말은요, 이빨이 단단하고 뭐냐, 위가, 이게 낙타도 그렇고 되새김질도 하고 막 이러잖아, 얘들이. 주머니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왜 하겠어요? 우리 배추나 이런 버섯 요렇게 부드러운 거 먹는데 되새김질이 발달하겠어요? 그죠? 되새김질이 발달하는 이유는 억세니까 그런 거예요. 억세니까. 야채부터 넣어가지고 스키야키를 할 것 같으면, 전골을 할 것 같으면, 샤브샤브를 할 것 같으면, 훠궈를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몇 시간을 끓이고 있어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고. 안 그러세요? 그죠? 당연히 고기부터 넣고, 고기만 넣고, 풀은 캐가지고 연료로 씁니다. 연료. 아시겠죠? 연료로 씁니다. 그렇게. 추위를 이겨야 되니까 조금 독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지. 소주를. 그리고 어떻게 러시아 쪽에 간 애들은 너무 춥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뭐야, 보드카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예. 부와 조직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시부터 시작해서 3시 40분까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3시 15분입니다. 이야, 시간 배정 잘하고 있죠, 저. 그죠? 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농담도 좀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이게 뭐, 물론 이게 인류 역사상 여러분 일부 일처제가 확립된 거는, 아니, 어떤 나라든지 간에 특수한 무슨 저쪽 이슬람 이런 쪽의 자연적 배경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회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일부 일처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큰 비난을 받게 돼요. 그죠? 맞죠? 내 마누라 말고 다른 사람, 내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사귀는데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소개하고 사귀는 사람 보셨어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인 거죠. 그죠? 예. 그러지 않으니까 뭐냐면 이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는데 는 우리 인간이 비슷한 사회, 지역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비슷한 사회를 형성하고 살았다. 그리고 인구학적으로도 남자하고 여자가 1대1의 인구 비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한 만 년쯤 본다면, 물론 기독교 믿으시는 분은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인정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돼? 1대1의 인구 비율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되나? 가장 사회적 분쟁이 적게 일어나더라. 요렇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네, 1대1로 만들어 놓으면 감정상으로도 좋아요. 원래 사람이 1대1로 해야 눈이 한 명에게 집중돼서 카운터 액션, 그러니까 오고 가거든요. 그래야 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감정이라는 게 싹 트는 거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몇몇 할머니들은 남편이 천하의 왼수 덩어리인데 하는 감정을 좀 갖고 계시는 게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물론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도, 아이고, 102세 저 원수 덩어리 저거,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죠?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합니다. 1년 이상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바자회 대상 물건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그런다고 여자 우리 집사님들 남편 데리고 오지 마세요. 1년 이상 내한테 쓸모없다고 남편 데리고 오지 마세요. 다 같이 와 웃었습니다. 안 웃으십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와 하고 웃는데. 어따 정말 그놈하시네. 제 이미지가 그놈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천 자체가 그놈해서 그렇습니까? 사천 자체가 그놈해서 그런 거죠? 예.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천은 전국 최고의 드라마 홍보 효과를 누렸습니다. 응답하라 94에서 삼천포 김성균 씨가 했던 그 유명한 말, 삼천과 사천이 95년도에 합칠 때의 이름으로 삼천, 사천이 합쳐 칠천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유명한 발언.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남는 최고의 명대본이다. 제가 그래, 그것 쓴 작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예, 삼천포와 사천의 통합을 그보다 전국에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왜 혜태가 그러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석상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요. 그 혜태가 순천에잖아요. 저 여기 순천이 친척분들이지 많을걸? 요 바로 옆에니까. 왜 저기 그렇게 얘기하잖아. 뭐 술자리에서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면 몰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소재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잡았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하다. 부하 조직의 원리, 고대 실크로드의 정보.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두 강사가 이게 능력이 대단해야 된다는 게 여기가 수백 명이든 수십 명이든 어떻게 되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도 100분 내지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어야 돼요.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왜 강사 중에 재미없는 강의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눈을 마주치는 게 겁이 나가지고요. 이런데 단상에 서갖고 여기 PPT를 보고 불 끄고 TPT를 하면서 읽으시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불을 끄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후 2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푹 주무시고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 아이고, 마, 그래. 징기스칸 강의 듣고 왔다. 무슨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마, 그 사람이 훌륭하다 카더라. 뭐, 강사가 마, 어느 대학 교수를 한다. 뭐, 네, 뭐, 한 고등학교 한 후배쯤 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대.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제 그죠? 예, 아이고 가수 백이성이 역사 강의도 하나 하고 왔다가 어떻게 돼? 가수 백이성이 아니네. 다른 백이성이구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얼마나 처음에는 이제 화가 났죠. 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가수만 다들 들먹거리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참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분이 내 이름 때문에 백이성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삼천리 방방곡곡 모든 사람, 북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아, 가수가 아니시네요. 그게 홍보 수단이 되더라고. 다행한 일이죠. 자, 부하 조직의 원리 보시겠습니다. 이 부하 조직의 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장안으로 내려갔던, 여기에서 출발을 했던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길, BC 6세기, Before Christian,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살쪘으면 이걸 가지고 유머를 할 텐데 제 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거는 제가 살을 뺐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태어나기 600년 전부터 닦여졌던 동서교역로입니다. 이 동서교역의 로마 문명, 아라비아 문명, 아라비아 문명, 여기에 중국 문명, 인도 문명, 네 개 문명이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 교류를 시작한 것. 그런데 그 교류에 내가 사슴 가죽을 들고 있으면 이 사슴 가죽 한 개가 저 인도 애가 들고 있는 어떤 저기 뭐 도자기나 뭐 이런 중국 애가 들고 있는 도자기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떻게 교환이 가능할까?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놈 자식 저거 깨진 도자기 갖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뭐야? 화폐를 만들었어요. 교환 수단을. 아시겠죠? 교환 수단을 만들었으니 그 교환 수단이 뭐? 중국의 실크, 즉 비단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단이 오고 가서도 있지만 이 전체 경제 교역권이 비단 경제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뭉쳐졌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뭐야? 팍스 실카나가 되겠지. 비단에 의한 평화. 그죠? 평화롭게 비단에 의해서 야, 이거 말이야 말 한 필 내놔. 노예 세 명 줄게. 야, 이게 전에는 노예 네 명이었는데 왜 노예 세 명이야? 작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노예들이 많이 죽었어. 라고 해서 이것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렇게는 못 줘. 이라고 칼을 뽑아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야, 비단으로서 가격을 매겨 줄게.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교역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BC 6세기부터 징기스칸이 있던 1210년대까지의 모든 경제적 패권이 다 좌우됐단 말입니다.
인도가 잡으면 인도가 패권이었고 로마가 잡으면 로마가 패권이었으며 중국은 항상 비단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력한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눈꼴시게 배알 꼴리게 쳐다보고 있던 몽골의 유목민족들이 저거 내가 먹어야지 하고 왜 그렇게 넓은 땅을 갖겠습니까? 이 실크로드를 전부 정복하고 화폐 경제권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야? 몽골 사람들에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죠? 니들이 오랑캐라고 우리를 그렇게 모독했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력으로서 한번 니들을 장악해 주마 라고 인도,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중국, 로마, 터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예멘 지역, 그 다음에 걸프만의 호르무즈 해역이나 아덴만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 지중해의 왼쪽 섬 사이프러스, 우리에게 키프로스라고 알려져 있는 저 지역까지 싸그리 먹어버림으로써 이제 전 세계 경제는 우리 몽골 사람들의 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징기스칸이 그렇게 넓게 영토를 차지했던 이유고, 이게 그렇게 사람들이 경제력이 이렇게 해지면 국방력이 소홀해질까요? 안 소홀해질까요? 소홀해지겠죠. 그러니까 침략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좀 견고할 때보다는 쉽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로써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달려오고 더군다나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앞에까지 밖에 보이지 않는데 저 멀리 1km 바깥에서 갑자기 투석기에 돌이 휙 날아오고 저 멀린 곳에서 얄부리한 화살이 먼 데서 이렇게 확 날아오는데 백발백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몽골 사람들 눈이 좋아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안 보이는데 화살이 날아와서 박혀서 죽는다. 유럽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이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인도 사람들이나 미얀마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마법을 부리는 군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매직 솔저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마법을 부리는 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싸움도 붙어보기 전에 덜덜 떠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왜? 방어선을 펼치면 뭐해? 보이지도 않는 데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말만 뛰어와, 말만. 다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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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만 뛰어와. 사람이 없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얘들은 말을 키우고 말과 호흡하며 살았잖아요. 맞죠? 근데 어디에 밑에서 갑자기 말 밑에서 있죠? 사람이 탁 튀어오르는 거야. 거꾸로 매달려서 오다가,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딱 무슨 서커스 하듯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 말 안장 위에 서요, 얘들이. 이렇게. 안장 위에 서니까. 당시에 그런 걸 상상도 못했던 유럽 애들로서는, 인도 애들로서는, 아라비아 애들로서는, 러시아 애들로서는, 이건 신이 내려와서 자기들을 벌하는 거고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덜 떨어갖고 거기다가 화살을 쏠 수가 없어요. 이거 잘못 맞췄다가 신이 노하면 어떡해.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화살이 날아와서 지가 죽어.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 신출귀몰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왜 이해가 되시나요? 하면서 스스로 확신을 차서 물어볼 수 있게 남학생 한 명만 제외하고 전 시민들이 졸지 않고 계십니다. 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저 남학생은 죽어라고 자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설명을 하든 나는 자겠다. 아시겠어요? 150명의 관람객 모두가 저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십니다. 4천 시민님.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 또 댓글 달겠네. 네가 시켜서 박수 치잖아. 주최 측의 농가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공무원이 뒤에서 이렇게 치라고 했을 거다. 뭐 그러면서 아니요 공무원 여기 앉아 계세요. 전혀 뭐 미동가라고 앉아 계세요. 그죠? 재밌으시죠? 아니, 어디, 저, 서태가 소장님 어떻게 뭐 잘 불렀다 싶으십니까? 예, 잘 불렀다 싶으시답니다. 참, 예.
근데 내려왔는데 그 밥도 맛있게 못 먹고 했는데 밥값은 해야죠,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이 천산북로, 천산남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더라. 오늘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미중무역분쟁 1차 합의서에 서명, 이렇게. 왜 서명하는지 알아요? 대만에서 차이잉원이 이겼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지. 안 그렇겠습니까? 야, 이거 막, 대만 총선도 막 싹 다 막, 그죠? 가져갔다. 그죠? 큰일 났다. 빨리 사인하자. 그죠? 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돼? 여기 사인하시라고. 저 땅에서. 맞아요. 어깨 힘 딱 주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중국하고의 협상에서 딱 모드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 생각해보면 김정은이가 참 큰일 났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야, 씨, 차이잉원이 이길지 몰랐지. 그지 않으세요? 모르긴 뭘 몰라. 나도 알았는데. 저거 정보당국을 택해야지. 탓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중국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중국의 이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베이징에 사는 키는 192cm에 몸무게는 100kg가 넘게 나간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박찬종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전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에는, 우리나라 정치에는 거물이라는 게 없어요. 이랬잖아. 거물은 이제 시진핑 정도 돼야 거물이라. 우리나라에 그런 거물이 있어요? 없어요. 키가 190 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죠?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같이 서 있으니까 진짜 거물이더라, 그죠? 그죠? 어휴, 거물이 서 있네, 거물이. 그냥, 여기에서 보았을 때는 뭐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육상으로는 신실크로드를 하고 바닷길까지 점령하겠다. 이것이 1대1로 전략이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징기스칸을 본다는 거예요. 그죠? 아까 내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대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중국이 대륙, 해양을 이렇게 먹는 걸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지금 이 인도양을 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쪽에 태평양 한가운데 무슨 섬이 있습니까? 하와이. 다 아시죠?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미국 영토로서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요대 하와이. 그 다음에 조금 왼쪽에 또 뭐 있어요? 괌. 그 다음 또 조금 왼쪽에 관광 많이 가시는 사이판. 그건 다 미국 영토예요. 거기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 아시겠어요? 인도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인도양에 스리랑카지요. 요 바로 밑에 여기 몰디브가 있는데 요 몰디브 밑에 인도양 한가운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국과 미국의 해군 공군 기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뭐야? 인도양 전체를 장악할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하나 딱 장악하고 있으면 돼. 여기 보세요. 여기 지중해 여기도 어디? 시칠리아 여기 한 가운데 무슨 섬이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중에 제일 귀여운 강아지. 아니 뭐 제일 귀엽다 하면 또 다른 사람 뭐라 할라? 말티즈 강아지 있죠. 말티즈 강아지가 어느 섬의 강아지예요? 말티즈라서 형용사형 몰타 섬의 강아지입니다. 여기 몰타라는 독립국가입니다, 여기. 영국의 영토이자 지금 현재는 미국의 군사기지도 있고요. 왜? 지중해도 다 점령할 필요가 없어. 여기 한가운데잖아. 한가운데만 점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점령할 필요가 없다니까. 태평양도 한가운데. 그죠? 지중해도 한가운데. 인도양도 한가운데. 딱 정확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가는 걸 가만히 냅둔다고. 아시겠습니까? 야, 그건 내가 미국이라도 안 하겠다. 우리는 중국하고 친합니까? 미국하고 친합니까? 그죠?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은 솔직한 얘기가 미국하고 더 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사천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장. 항공산업의 첨단 메카, 우리나라에게 항공산업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에? 미국이잖아요.
우주, 이제는 더 나아가지고 뭐야? 우주잖아, 우주. 아시겠습니까? 사천이라는 데가 그렇게 중요한 데라고. 여기에 계시는데, 세계 경영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시골에 살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OECD 국민이 아니에요. 사천에서는 그런 거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치면 큰일 나요. 치면 큰일 나. 안 치고 나일론 박수 치셔야 돼. 아셨죠? 이 나일론 박수. 옛날에 이제 누구야? 그게 서수남 씨가 유행시킨 거 이거. 나일론 박수. 그거 치셔야 돼. 예, 저 뒤에 한 분이 치신다. 아이고, 이 감동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은 완전히 빈껍데기에 불과한 세계사입니다. 만약 역사를 공부해서 오늘날의 가르침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잠만 잔다면은 그 어떠한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학생이건 어른이건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옛날에 추성웅 씨가 달동네에서 했던 그 추상미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예전에 그 추억의 드라마 아시죠? 달동네. 거기서 했던 추성웅 씨가 했던 그 명대사 있잖아. 그분이 낮에는 리어카로 배추를 팔고 밤에는 때밀이 하시잖아요. 맞나? 아니야. 때밀이가 달근이었나? 하여튼 뭐 그거 하시잖아. 그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거 한 표 찍으세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시절이잖아. 그거 한 표 찍으세요 하니까 뭐라 그래. 아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나는 그 사람한테 배추 한 포기 팔아본 적도 없어요. 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권을 찍어도 가서 찍고 와야지.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인 시대예요. 민주주의 시대라는 건 백성이 왕이라고. 예전에 그래서 조선 시대에나 뭐 받 이게 임금들에게 받아 이게 제출되던 그래서 받아 보시고 이러고 보고 있던 국제 정세 보고서, 국내 정세 보고서를 왕인 백성들에게 다 그대로 줘야 돼요. 사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찍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야 어느 고등학교 나왔노 이래가 찍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야 뒷집 김씨 둘째 아이가 뭐 이래가 찍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국제정세는 반드시 미중무역 분쟁이 왜 우리나라에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당장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세계 증시가 폭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경기 불황이 옵니다. 경기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쌀을 생산해도 내다 팔 곳이 없습니다. 왜? 사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디프레션, 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 여기 사천에 있는 공황 말고. 아시겠습니까? 누가 그거를 공항장애라고 잘못 썼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에어포트 장애. 그죠? 예. 공항장애 말고. 그걸 법률 문서에다가 그게 얼마나 무식하면 세상에 그걸 공항장애라고 써요. 기억나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케냐 나이로비까지 이렇게 해갖고 중국이 이렇게 최는 뭐야 소위 얘기해서 뭐야 신실크로드를 그냥 해상 육상 실크로드를 다 먹겠어. 미국이 뭐라 그래? 누구 마음대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거 원래 다 내 거야. 맞죠? 그럼 한국이 그걸 보고 아유 막 싫어 싫어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래가 되겠습니까? 무슨 동네 반장 선거도 아니고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38분입니다. 예. 예? 뭐라고요? 뭐,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아니, 100분도 많아요, 어머니. 원래 처음에 100분을 의뢰하실 때 사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100분을 얼마나 집중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랬어요. 강사님이 정말 재미있게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오늘 그분이 여기 못 오셨어. 아, 너무 안타까워 진짜. 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저 사천 시장님 휘하의 우리 공무원들, 평생학습센터의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도권에서도 백이성 강사는 듣보잡인데. 이렇게 경상남도, 내가 부산 사투리를 하여 여러분들 정겹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부산에서, 아니, 저 부산에서 가까운 사천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청 대강당 이 넓은 곳에 귀중한 사천시민 어르신들 다 모시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징기스칸, 제 46년 인생 처음으로 징기스칸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시중에 있는 그 어떤 징기스칸보다 좀 색다른 징기스칸 강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 해 이 강의로 정말 급성장하고 싶습니다. 제 유튜브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항공 청량산업의 메카이자 거북선이 최초로 실전에 도입되었던 그곳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띄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상무정신이 있는 이곳 사천에서 백이성 역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